자, 반갑습니다. 아, 여기 우리 저 얼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얼굴 안 나오게? 저 우리 저 가게에 놀러 오는 우리 친구인데, 다소곳하게 저렇게 겸손한 친구입니다. 아, 인사해. 아, 인사를 좀 이쁘게 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합니다. 그죠? 우리 가게에 오는 친구고요. 우리 오늘 저 사육법을 알아볼 친구는 이 친구는 아니에요. 이 친구는 이 친구 부모님들이 알아보실 거고. 자, 오늘 청개구리를 알아볼 건데, 야, 정말 이뻐요, 그죠? 우리가 맨날 외국 쪽만 이렇게 키우다가 이렇게 또 여름을 맞이해서 우리 토종 또 가까운 데서 볼수 없는 이런 우리 이쁜 친구들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아, 일단 저기 날씨가 미쳤어요, 그죠? 날씨가 지금 지금 몇 도죠, 그죠? 사람이 살수 있는 날씨가 아닙니다. 자, 우리 저 가명을 써야겠지? 본명 쓰면 좀 프라이버시니까 뭐라고 해줄까? 자, 얼굴 안 나오게. 자, 너 이름 뭘로 불러줄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로 불러줄게. 야, 모르겠어요는 저기 가가지고 그 귀뚜라미 조금만 담아와봐. 자, 작은 통에다가 애들 밥 주게. 어떤 종이요? 밑에 그 네모난 통 밑에 숙여봐 머리를. 여기다가 관에서 조금 털면 딱 담기지. 그 안에서 털어야지. 밖에서 털면 흘리잖아. 한 번만 툭 털어봐. 됐어, 됐어. 자, 일단 밥부터 주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우리 이쁜 청개구리들. 요새 왜또 영상 이렇게 안 찍고 게으른 놈 새끼 이렇게 영상에 안 올라오세요 그러는데, 게으른 놈 새끼가 아니고요. 제가 오늘 지금 들어온 입고된 생물들이 많아갖고, 이게 지금 다 관리해야 돼요, 지금. 얘도 관리해야 되고, 다 관리해야 돼. 관리할 게 많아서, 지금, 그죠? 여기 또, 알도 이렇게 품고 있고, 애들. 알 품고 있고, 이쪽에 있으면 나올 거고. 여기도 지금, 에이팅 시켜, 뭐, 많아요, 지금. 애기 끌에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애기 끌에. 그죠? 관리할 게 많아가지고, 아, 요새 영상을 많이 못 찍었는데. 아무튼 오늘, 또 청개구리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키울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너무 키우기 쉽습니다. 아, 일단 사육장을 보시면요. 모르겠어요, 일로 와봐. 설명을 좀 해줘봐. 자, 청개구리 어떻게 키워야 돼요? 청개구리는 네, 그냥 그냥 키우면 돼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세팅한 다음 그렇게 키우면 성이,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대충 살면 안 돼, 벌써부터.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인생을 이렇게, 그지? 네. 알았어. 여기 나온다, 나온다. 아이고, 애기 나왔어요. 아이고, 어디가? 어디가요? 어이, 왜 어디 가려고?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어휴. 자, 저기 청개구리를 키울 때는요, 얘들은 뭐 팩맨이나 이런 애들처럼 뭐 키친타올 이런 거 까시면 안 되고요. 이제 살짝 물사육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얕은 물에다가 코르크보드 올려놔갖고 이렇게 몸도 말리고 왔다 갔다 할수 있게 해주시고, 깊은 물도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수영도 해야 되니까 애들이. 이거 쳐다보네, 그지? 촬영하니까 막 쳐다봐요. 그리고 먹이를 물에 풀어놓으면 애들이 익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를 꼭 설치하셔가지고, 이 나무에다가 귀뚜라미를 이렇게 풀어놓으면 애들이 또잘 먹고요. 정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집어서 먹여줘도 됩니다. 제가 한번 먹여줘 볼게요. 자. 어이구, 어이구. 넣어주려고 한게 아닌데? 어이구, 야, 씨. 이 새끼 이거? 야, 씨. 그죠? 반응이 엄청나죠? 한번더 먹어줘 볼게요. 자, 너 애기, 너 먹어. 아니, 너 말고, 너 아니야. 너 저리로 가. 너 애기. 야! 그렇지, 또, 그렇지. 넣어주려고 한 거야. 아, 저 새끼 저 욕심쟁이네, 저거. 응? 또 줘요. 아이고, 또 달라고 올라왔어요. 한번더 줄까? 애들이 엄청 잘 먹어요. 뭐, 비싼 거 뭐, 키울 필요가 없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그렇지. 손으로 받아 먹어, 이렇게. 아이고, 그렇지? 너무 잘 먹지? 아이고, 그냥 이뻐요, 그냥. 자, 그리고 이제 여름이니까 애들이 엄청 마르잖아요, 그죠? 피부가 마르면, 아이고, 뭐, 입벌려. 난리 났어. 아이고! 물도 이렇게 먹어, 물도. 오, 맛있어. 오, 시원하다. 비 온다. 자, 개구리들이 비 오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땡볕에 애들이 나왔다가는 피부가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러면은, 얘들이 이제 피부로 호흡을 하는데, 피부에 물기가 사라지면, 바로 그냥 화석이 돼버리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날에는, 아우씨. 야, 이제 가만히 좀 있어봐. 비안올 때는 이렇게 좀 습한 흙이나, 이런 데 숨어 있다가, 뭐야, 이거? 오. 숨어 있다가 이렇게 비가 오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무기는 수시로 이렇게 뿌려주셔야 됩니다.
벽에 매달린 애들도 이제 먹이를 못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마리씩 먹여주면 됩니다. 에이, 뭐. 어우, 아우, 잘 먹네. 아우. 아유, 잘 먹어요. 그죠? 재밌어? 네. 재밌어? 자, 우리 저, 모르겠어요는 몇 학년이에요? 저요, 중2요. 오, 벌써 2학년이야? 네가? 네. 1학년이 아니고? 네. 야, 씨. 그 무서운 중2잖아? 네. 오, 씨. 형이랑 맞짱뜨면 이기겠네? 아니야? 별로 안 무서워요. 별로 안 무서워? 아이고, 야, 씨. 떨어졌다. 저렇게 먹이가 물속에 떨어지면 애들이 이제 익사하면 움직이질 않죠? 그러면, 안 먹습니다. 애들이 꼭 이렇게 움직여야 먹기 때문에. 야, 어디 갔어? 또 떨어져, 여기 위에 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저렇게 손으로 집어 먹습니다. 애들이 아주 똑똑해요. 자, 너도 한 마리. 자, 먹어. 아이고, 허리야. 먹어, 허리 아파. 아이고, 이렇게 반응이 늦어. 아이, 참, 그, 이렇게 움직여야 먹어요, 애들이. 자, 아우, 허리 아파, 씨. 야, 좀 줄 때 받아 먹어. 아, 허리 아파 죽겠네. 저기 물에 빠지면 애들이 맛이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여주면 어우 잘 먹는다. 다시 어우 그렇지 어우. 자, 간단하죠, 그죠? 키우기가 상당히 간단하고 가격도 엄청 저렴하고 수명도 길고 또 가끔 울어요. 수컷들은 우는데 아주 괜찮습니다. 방에서 개구리 소리 들리면 아주 그냥 마음도 차분해지고 괜찮아요.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지? 그래. 아유, 허리야. 자, 이제는 이제 자연 피딩을 한번 하면서 영상을 마쳐볼게요. 이건 뭐 키우기가 너무 간단해가지고 제가 따로 뭐 그렇게 열심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들 신났죠? 잘 먹, 너무 잘 먹죠? 어우. 이런 풍, 이렇게 먹성 좋은 개구리가 있나? 세상에? 아유, 두꺼비도 아니고. 그지? 그래서 같으나요? 이제 다시 풀어놔. 저기다. 이렇게 뭐 여러 마리를 키우실 때는 이렇게 한 마리씩 이렇게 먹여주셔도 됩니다. 제가 저 먹으려고 저 시력도 좋아요, 애들이. 야, 그 네 위에 있잖아, 네 머리 위에. 그 손으로 잡아 먹어. 아이, 어이구 잘 먹네. 어이구 잘 먹네. 어이구. 그죠? 너무 잘 먹죠. 어이구 손으로. 키워야겠어. 어떻게 하겠어? 키워. 그지? 키워야겠지. 아휴, 자 오늘 영상은 뭐. 뭐 그다지 뭐 신기한 건 아닌데 아무튼 또 청개구리들이 개구리들이 조금 이렇게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옛날에 왜 말 안 들으면 청개구리라고 하죠? 그만큼 애들이 점프를 얼루할 수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집에서 놓치시면은 맨손으로 잡지 마시고 항상 그 손에다가 물을 뿌리든지 이렇게 물을 한번 묻혀가지고 잡으세요. 애들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사람 체온에도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찬물로 이렇게 한번 손 담궜다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사육장 옮길 때도 마찬가지고요. 손님이 이렇게 없는 거지? 왜? 왜 그럴까?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러나? 네. 그지? 아우, 오늘 하나 팔았나? 아유, 마음이 아픕니다. 아, 손님도 없고, 날씨는 뒤럽게 덥고, 비도 안 오고, 나라가 멸망할려나, 진짜. 녹조 라떼는 아주 그냥 번식이 왕성하고, 아주 그냥 누구 때문에 아주, 아유. 아이고. 이제 그만 먹어, 이제. 뭐, 자꾸 혀를 내밀어, 자꾸. 그만 먹어, 이제. 너무 많이 주셔도 안 돼요, 얘들. 예. 지금 또 갑주는 줄 알고 또. 없어, 인제. 아이고.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저기, 모르겠어요, 함께. 아, 네, 인사. 자, 안녕히 가세요. 아니, 뭐야, 어딜 가. 어딜 가.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